옛날에 임경엽 장군이 지금 저기 저 연평도에 가면은 서해 쪽에 이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서해 바닷가에는 신들을 모시고 풍어제를 지내 안 지내? 고기 많이 잡히라고. 그 풍어제 지낼 때 모셔난 신이 임경엽 장군이야. 병자호란 때 전투에 임했던 임경엽 장군.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 백마산성에서 그걸 막아냈던 임경엽 장군인데, 그 임경엽 장군이 중국으로 병력을 데리고 쳐들어갈 때 병사들이 이 중국 가면 우리가 다 죽을 텐데 이거 왜 갑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임경엽 장군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가져왔던 식량하고 물을 다 갖다 버렸어. 임경엽 장군 몰래 버려놔서, 장군님 이리 와보세요, 배 안에 있던 배 안에 있던 보급품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그래서 가보니까 없네. 물도 한 방울 없고 보급품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하들이 임경엽 장군을 돌아가게 하려고, 해군시키려고 속인 거야. 그 임경엽 장군이 보니까 아무 물도 없고 뭐 음식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중국으로 갈수 있나? 그러니까 임경엽 장군이 돌아가자 그럴 줄 알았지. 종이를 가져와라. 종이를 따고 임경엽 장군이 고기 여자를 탁 써서 탁 던지니까 고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배로, 또물 숫자를 탁 써서 드니까 먹을 물이 바닷물을 퍼먹으니까 바닷물을 퍼라. 그리고 또물 숫자를 물 바다에다 탁 띄워놓고, 그러니까 그 물이 그냥 식수야. 짠물이 아니고. 아니 뭐이 종에다 써가 던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풍어제를 할 때는 임경엽 장군의 신을 모셔놓고 풍어제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장군이 있었어. 임경엽 장군 아시죠? 이갈 장군을 죽인 임경엽 장군. 이괄 장군이 이괄의 난을 했잖아. 그 이괄의 난이 인조 반정 때 인조 반정을 이괄이 주도해가지고 성공했어. 1등 공신인데, 특등 공신인데 조정에서 신하들이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을 좌천시켜버린 거야. 농공 행상에서 배제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괄이 화탁 지나서 군대를 이끌고 한양을 점령한 것이 조선 500년 동안 처음이야. 한양이 하나의 장군한테 실제 점령이 된게 3일 동안. 한양 도성을 이괄이 점령해버린 거야. 그리고 왕을 하나 임명했어. 그러니까 한 나라에 두 개의 왕이 있던 역사는 우리가 처음 있는 일이야. 3일 만에 이괄이 임경엽한테 진압되지만은, 어쨌든 그 이괄의 난이 우리 조선 역사에 한양 도성을 점령한 유일한 장군이 이괄 장군이고, 그걸 제압한 장군이 임경엽 장군이에요. 그 임경엽 장군이 그렇게 뭘 종이다 써서 띄우면 바닷물이 생수로 바뀌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그 사람이 하나의 약간의 좀 사화가 거짓말도 있겠지. 그만큼 용했다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지금 풍어제 하는데 서해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이 연평도 이 개성 일대는 전부 임경엽 장군의 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 풍어제를 해. 그 사람이 그냥 물고기를 그냥 잡아버려. 종이 한장 쓰면 그냥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임경엽 장군한테 풍어제를 어부들은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거야. 지금도 그게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오고 있어. 무슨지 알죠? 그런 것이 우리의 있듯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사도야. 정도가 아니지, 진화가 아니죠. 그런 것도 있듯이 이 지금 현재 이 진화 여여가 진짜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짜에 끄달려 다니면서 고통의 바다를, 그게 내 인생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
나와 관계없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야. 나와 관계없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그게 진짜 낸 줄 알고 여러분의 본래의 진화는 어떤 것에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 다이아몬드에 아무리 때를 묻혀봐요, 때가 묻나? 훼손되지 않고 존재해요. 그래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화는 훼손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훼손됐다, 나는 괴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런 데 메모리되어 있는 거예요. 호주머니 있는 철학만 있는 줄만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철학적인 강의는 잘 안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